Hi, 비키 팬스. 안녕하세요, 비키 팬 여러분. 열려박시 계약결혼전에 박연우 역할을 맡은 이세연입니다. 강태하 역의 배인혁입니다. 와. 네, 오늘은 저희가 비키 카페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드라마 종방 이후에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는 거라 좀 떨리기도 합니다. 그동안 저희 박하 커플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비키 카페에 모인 이유는 바로 비키 팬분들과 열녀박식 계약결혼전 드라마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재밌는 게임들도 하면서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인데요. 네, 중간중간 이벤트도 있으니까 꼭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비키 카페에 방문한 만큼 준비해 주신 게 있다고 하시는데 뭘까요? 오, 오, 색깔이 이거예요? 이게 바로 비키 드링크라고 합니다. 너무 색깔이 너무 예쁜데요? 이뻐요. 이거 섞어 먹어야 되나요? 제 거는 흘릴 것 같아서 인혁 씨, 짠! 안에 지금 이게 흘릴 것 같아서 그래도 얘를 갖추기 위해 참, 댓글이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라고 하시네요. 그런가? 오 죄송해요. 저희가 아침이라. 아침이라 네네. 조금 목을 좀 가다듬고 시작해 볼까요? 생각보다 근데 되게 많이 달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맛있네요. 저는 이걸 직접 팔아도 된다고 생각할 이거 정도로 파는 거 아니었어요? 담백하게 네, 그러면 저희 맛있는 비키 드링크로 짬도 했으니까 바로 인터뷰로 고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비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받은 해외 팬분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질문을 남겨주셨다고 들었어요. 지금 저희가 앞에 여러분이 남겨주신 질문들 리스트가 있는데, 이거 재밌네요. 항상 저희가 듣는 질문인데, 촬영하기 가장 재밌었던 씬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부터 답변을 하겠습니다. 근데 재밌었던 거는 사실 저희 드라마가 되게 많은 배우분들과 함께하는 장면이 많았기 때문에 재미는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연기하는 게 조금 재밌었던, 좀 즐거웠던 그런 장면을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이거 함께 작업하는 거가 되게 재밌었던 씬을 꼽자면 저는 많은 뉴스의 인터뷰에서 늘 언급했던 소풍 씬을 꼽겠습니다. 소풍 씬이 이제 어떤 소풍 소품? 가자고 마지막 화에서 12회에서 조선태아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때 거기서 이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하고 이제 떠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 드라마 전체의 로그라인이기도 하거든요. 한 사람의 작은 선의가 누군가의 운명을 바꿔놓기도 한다. 여기서 우리 드라마가 시작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태아의 그 가슴 아프면서도 절절한 그 마음이 잘 닿았기 때문에 또 연우와 현대 태아와의 사랑이 또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찍을 때도 너무 마음이 아팠고, 지금도 생각만 해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좀 되게 잘 담겼다고 생각을 해요. 배경도 그렇고, 예쁘게 나왔죠. 네, 모든 것들이 그냥 대본을 보면서도 되게 좋았고, 촬영된 그 화면으로 봤을 때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결과물 굉장히 좋죠. 인혁 씨는 어땠어요? 촬영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씬이랑? 저는 일단 촬영하기 제일 재밌었던 씬을 고르기 전에 저희 세영 씨 마이크 한번 조금 정리해 볼까요? 네네, 네. 마이크 지금 정리가 된것 아, 같은데, 그래요? 뭐 아닌가요? 네. 이게 네. 소음이 조금 아, 들어가서. 그래요? 밖에 위에 있던 있긴 한데, 여기 계속 위에 있긴 했거든요? 근데 저기 이렇게 침입하시면 안 돼가지고. 네?
불편하시면 또 알려주세요. 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촬영하기 가장 재밌었던 씬, 그리고 그 이유. 저도 근데, 소풍 씬인가요? 저도 그 씬을 고르고 싶긴 해요. 항상 그 씬을 골랐었고, 왜냐면 뭐 일단 씬 자체도 너무 이뻤었고, 장소도 이쁘고, 근데 이제 저는 그것보다 이제 대사들이 너무 그쵸, 대사가 좋았어가지고, 너무 좋았죠. 감정적으로 너무 잘 느끼게 해줬고, 너무 슬프지만 되게 이쁘고 애절한 씬이라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번 그, 이제 조선태아가 이제 죽기 전에 연우에게 하는 이제 씬 있죠? 네. 네, 같은 씬이죠. 그 씬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참, 연우도 그때 뭔가 말을 할 말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 그쵸? 말로 그 감정을 담을 수 없어서 더 되게 조금 슬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 서로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어떠셨어요? 저에 대한 첫인상. 첫인상이요? 일단 저는 세영 씨를 화면으로도 많이 봤고, 저도 시청자의 입장으로 많이 본 입장이기 때문에 궁금증이 일단 컸고, 성격은 어떨지, 앞으로 어떻게 호흡을 맞춰 나갈지에 대한 뭔가 호기심도 많이 생겼었는데, 첫인상, 이제 처음 뵀을 때제 생일이라고 선물을 준비해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받았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인형님 첫인상을 얘기하기 이전에 여기 댓글에 목소리가 제 거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잘 들어보시고 남겨주세요, 댓글을. 누구 목소리가 변조된 것 같아요? 제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 마이크가 아마 중간중간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아까 저 봤는데. 왜죠? 글쎄요. 아, 원래 이런 톤일 수도 있어요. 원래 좀 되게 낮아요. 중저음이잖아요. 네, 그죠? 중저음이긴 한데, 중간중간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둘다두 래요? 분다 래요. 저도요? 응? 어떡해? 어떡하죠? 잠깐 껐다가 다시 킬까요, 여러분? 어떡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예쁜 목소리로 돌아올게요. 안녕. 아, 네. 인혁 씨의 첫인상. 저는 선물을 드렸잖아요. 네. 좀 되게 조금의 당황 그리고 되게 고마워하셨었던 기억이 나는데 되게 진지한 분 같았어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쵸? 뭐, 되게 첫인상이니까 그럴 수 있죠. 저는 이제 이미지를 보고 되게 좀막 상큼 귀여운 잘생. 근데 그냥 진짜 잘생기고 진지한 사람 같았어요. 근데 막상 촬영을 들어가니까 정말 애교가 많더라고요. 귀여우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저도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뭘요? 본인이 왜 귀여운지 모르겠다? 애교가 많다. 이 부분은. 글쎄요.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여러분. 귀여운 척을 하면 귀엽지가 않은데 본인이 왜 귀여운지 모르고 애교를 뭐가 애교인지 모르고 하니까 그게 이제 귀여운 거지. 그래서 좀 되게 살갑게 녹아있는 그런 태도들? 그런 게참 귀여운 것 같아요. 어른들한테 잘하고 이런 거?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그럼 기억에 남거나 재미있었던 좀 비하인드나 스토리 같은 게 있나요? 비하인드 스토리? 저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조선에서도 같은 비슷한 장면이 있었죠. 뭐 첫날 밤이라거나. 근데 그런 것처럼 현대랑 조선에서도 되게 데칼코마니처럼 비슷한 연출이 되는 장면이 많았어가지고 이게 처음 찍는 장면인데도 이미 한번 어디선가 찍었던 것 같고 이 장소에서 우리가 그옷 입고 처음 찍는데도 기시감이 되게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안 찍은 거구나. 그런 것들이 조금 재밌었고요. 인혁 씨는 또 에피소드 있나요? 저는 뭐 저희가 항상 재밌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하나를 뽑기가 굉장히 힘든데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재미있었다기보다는 좀 기억에 남는 비하인드는 저희가 12부의 조선태아가 죽는 씬을 찍을 때 배경이 굉장히 예뻤잖아요. 그쵸? 실제로 거기가 이제 산 정상이다 보니까 엄청 추웠어요. 한겨울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추웠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 잠깐 쉬어가는 시간에 다 같이 저희가 어묵 국물을 맞아요. 했잖아요. 어우, 먹었잖아요. 사르르 녹았다. 와, 그때 어떤 장소에서 먹었던 그 어묵 국물의 맛보다 가장. 너무 맛있고 온몸이 이게 녹는 게 느껴지니까 그게 전좀 기억에 남는 것 맞아요. 같아요. 아, 그날이 정말 레전드였죠? 너무 춥기도 했고. 스태프들이랑도 다 너무 맞아요. 좋았어. 이제 정말 촬영이 끝나가던 시기여서 이제야 정말 여유를 가지고 상대를 옷이 맞아, 바라볼 맞아, 수 맞아, 맞아. 있었던 여유 있는 타이밍이었죠. 그리고 이거 찍으면 우리 정말 웬만한 신들 다 쳐낸다. 그쵸.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상대를 정말 심적으로 부담 가는 씬들이 마무리 되는 되는 시점. 시점이긴 했어요. 그래서 정말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봤던 애정을 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태아 씨는 연우처럼 타임슬립을 할수 있다면 어느 시대로 가고 싶나요?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 같은데, 저는. 지금 딱 떠오르는 저는 미래로 가고 싶어요. 거. 미래로 가서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그런 것들을 보고 오고 싶은 궁금증? 저는 좀 호기심도 많은 성격이기도 하고, 궁금한 거는 좀못 참는 성격이라, 과연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좀 알고 오고 싶긴 해요. 세영 씨는요? 저는 이 질문 받을 때마다 답변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은데, 그쵸, 뭐. 저의 어떤 힘들었던 시기를 꼽았던 적도 있는데요. 저의 부모님이나 저의 언니가 힘들었던 순간에 옆에 가서 조금 위로해주고 친구가 싶고. 돼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잘 아는 사이니까 어떤 게 힘이 되는지 좀 알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TMI! 갑자기요? 저 아직 감동이 좀 남아있어가지고. 바사삭!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저는 오늘 아침에 나오기 전에 반신욕을 했습니다. 되게 부지런하시네요?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오늘 6시경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빨리 일어나세요? 요즘 좀 빨리 일어나려고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나가야 되는 시간보다 한두 시간 빨리 일어났던 것 오, 저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두 시간을 먼저 일어난다? 같아요. 뭐 오랜만에 저도 한번 네네네. 알찬 하루를 보내기 위해. 세영 씨는요? 저의 TMI. 저는 촬영할 때 항상 휴대폰을 그 방해금지 모드, 업무용으로 해놓거든요.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게. 근데 이제 잘 때는 알람도 들어야 되고 연락도 받아야 되니까 그걸 들고 자요. 근데 오늘 실수로 안큰 거예요. 그래서 MC님께서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에 깼어요. 정말 TMI죠? 그러게요. 이렇게 한 거야. 자, 아, 그리고 또 댓글이 보이네요. 오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이! 오이. 오브리가다! 오이. 오브리가다! 오브리가도. 오브리가도. 브라질 팬들 안녕! 자, 그러면은 또 넘어가 볼까요? 넘겨주세요. 제 마음을 설레게 만든 두분 케미의 비결은 뭔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우선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의 케미를 좋게 봐주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감히 생각해 보자면, 저희가 사실 되게 촬영하면서 편하게 지냈잖아요. 네. 근데 좀 그런 부분들이 씬에 많이 녹아들고, 아무래도 편하다 보니까 씬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뭔가 일상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좀 그런 케미적인 부분을 좋게 봐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영 씨는? 일단 저는 처음 이제 인형님이랑 합을 맞추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 우린 일단 외모합은 좋은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촬영을 하면서, 아, 연기합도 좀 괜찮은 것 같다. 이 케미는 외모합, 연기합, 뭐 그러면 끝난 거죠. 끝. 빠르게 넘어갈까요? 네. 네, 그러면 만약 연우가 아닌 태아가 타임슬립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은지 한번 세영 씨가 답변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연우가 아닌 태아가 만약에 타임슬립을 했다면요, 덕구가 연우를 우물에 던지려는 그 찰나에 막 이렇게 횃불들 막 이렇게 들고 나오면서 관아에서 나온 포졸들이 덕구를 잡아서 바로 차명에 처하고 저랑은 바로 이제 해피엔딩이 아, 우물에 빠지지도 아, 않았다. 빠지지도 않죠. 네. 그리고 조선태아가 그렇게 안 가는 거죠. 현대로. 에이, 현대, 아 연우가 안 가는 거죠, 현대로.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덕구를 차명에 바로 처했으니까 이제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죠. 아, 그리고 댓글을 또 하나 주셨어요. 그전 질문에 대한 댓글인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친해졌나요? 촬영 중에 애드립도 있었나요? 애드립은 많이 있었죠. 애드립은 네, 이제 연우 태아가 서로 마음을 열고 난 후에는, 많았는데 네, 초반에는 초반에는 조금 애드립 치기에는 좀 쉽지 서로 않았어요. 이렇게 밀어내는 씬이 네. 많다 보니까 서로, 네, 근데 태아가.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그 특히 인혁 씨 팬분들은 참 되게 궁금해 하실 내용인데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터치하는 그게 있었을 때 되게 이렇게 똑같이 세번 맞아. 털어내셨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지문에 안 나와 있어요. 그건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인혁 씨가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은 좀 맞아, 자유로웠고, 맞아. 후반에 관계가 되게 좋아졌을 때는 애드립이 참 많아졌던 것 많았죠.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친해질 수 있었던 건, 저는 일단, 세영 씨가 먼저 편하게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빨리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글쎄요, 저는 불편함을 느끼진 못했던 것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둘 다.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자, 다음 질문. 아, 이 질문 참 재밌어요. 두분 소고기 먹으러 갔나요? 아직 안 먹었다면 언제 먹을 예정인가요? 이게 질문, 두분 소고기 먹으러 갔나요? 저희가 둘이 먹은 적은 없지만. 없고, 저희가 이제 최근에 연말 시상식이 끝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간단하게 같이 열려막식 아, 찍었던, 조촐하진 않았어요. 그쵸, 섬세했어요. 네. 그때 같이 시상식을 참여했던 열려막식 식구들과 함께 소고기를 먹으면서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했고, 사실 뭐, 오늘 오늘, 몇 시? 네, 6시. 6시. 인스타 라이브 방송 끝나고 저희는 한우를 먹을 예정입니다. 그때처럼 이제 또 성대하게 또 식구들 모여가지고 한우를 먹으러 갈 예정이기 때문에 기대는 못하시겠지만, 네. 네. 가능하다면, 우리 둘이 뭐, 또 뭐, 네. 먹고, 언제 아니면 뭐 뭐, 배고프다고 하시면 제가 또 한번 사드릴게요. 제가 사겠습니다. 한우로, 그러면. 네, 네네, 한우로. 알겠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 최근 즐겨하는 취미나 활동이 있나요? 세영 씨? 와, 이제 또 아시안컵 시작했잖아요. 어제 했죠. 네, 네. 어제 저는 어딘가에서 다른 세계관에서 또 촬영을 하다가 왔는데, 어디지? 거기서 이제 촬영 현장에서 축구를 또 봤어요. 아, 너무 즐겁더라고요. 요즘 재밌었죠. 날씨도 너무 춥고 한데 또 유일한 활력소가 되는 축구.
또 최근에는 LP 구경하는 것이 저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인혁 씨는 어때요? 저는 요즘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TV도 보고 하는데 되게 그냥 다 불도 꺼놓고 그냥 조명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 틀어두고 간접 조명. 네. 노래 듣는 거를 좀 노래 듣는 시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열려박시 다음으로 준비하고 계신 작품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해진 작품은 없지만 뭔가 이제 열려박시 이후에 더 좋은 모습과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좋은 작품, 좋은 캐릭터로 조만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영 씨는 지금 열심히 저는 열려박시밖에 모르는데요? 그러기에는 어제 우리, 웨딩드레스를 입고 난 연. 사진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결혼하신다고. 아니. 여러분! 괜찮아.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괜찮아. 안 해. 응, 그럼. 안 하는 게. 네,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다시 만나 다른 작품을 함께 하는 걸 기대해 봐도 될까요? 정말, 완전, 물론이죠. 저는 인혁 씨가 또 허락해 주기만 한다면, 또다시 로맨스 작품을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허락해 줄 건가요? 저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진짜요? 마음이 열려 있고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분명히 더 좋은 뭔가 케미와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시간 좀 내주세요. 같이 한번 또 하시죠. 저는 조금 몇년좀 더 서로가 성숙해지면서 네. 시간에 좀 변화가 조금 느껴지는 시기에 함께 하면 오. 또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지금처럼 좀 어리고 이런 느낌보다 또 뭔가 어른의 아, 사랑 이런 더. 네,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지금 팬분들이 페루, 콜롬비아, 브라질, 스리랑카 팬분들도 인사를 해주고 계세요. 오, 페루 안녕하세요. 팬분들 안녕. 브라질 오이 올라, 올라 올라. 올라. 또 댓글이 있어요. 네. 지금 할아버지 댁에 갈까 갈래? 이게 아, 무슨 뜻이냐 물어보시는데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실 네.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장면이었죠? 우리가 방송에 안 나왔는데 되게 태아한테 위로를 해주는 말을 연우가 해줘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되게 저를 예쁘게 바라보고 있다가 내일 할아버지 댁에 갈 일이 있었어요. 원래 태아는 저를 데리고 가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내일 할아버지 댁에 갈래요? 인데 하필 그 대사하는 타이밍이 예쁘게 바라보다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댁에 댁 갈래? 갔네요. 하니까 이게 라면 먹고 갈래?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 살짝 그런 뉘앙스로 나왔죠. 네, 예. 왜냐면 말을 갑자기 딱딱하게 할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살짝 둘만의 신호 아니냐 이러고 현장에서 다 같이, 놀게 된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 인형님은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팬분들이 물어보시네요. 저는 뭐 팝송도 자주 듣는 것 같고, 주로 발라드를 많이 듣는 것 같긴 해요. 조금 잔잔하고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노래들을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채유리 님한테 빠져가지고, 네. 채유리 님 노래를 굉장히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뭐, 제목은 숲도 숲. 있고, 뭐, 그거 밤바다. 최근 맞아요? 10월인가 제 기준 11월에 최근입니다. 11월 한두달 된, 1년 됐네요. 1년 전부터 취향이 소나무네. 저는 빠지면 그래도 꽤 오래 가는 편이라, 오, 네. 너무 좋아요. 하긴 200년을 그럼요. 눈물 날라 그래. 200년 얘기하니까. 자. 네. 네. 사실 드라마가 12부작이었던 만큼 방영 기간이 되게 짧아가지고
연우라는 캐릭터랑 정든 만큼 오랜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것 같아서 되게 섭섭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키 팬분들이랑 소통도 하고 또 답변도 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연우랑 태아의 추억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때요, 인혁 씨? 저도 일단 촬영이 끝난 지가 그래도 저희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렇게 좀 추억을 회상하면서 그땐 그랬지 이런 느낌으로 뭔가 생각하는 시간이라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저희 드라마를 사랑해주시고 계신지 몰랐는데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또 이렇게 브라질, 스페인, 미국, 캐나다 진짜 전 세계에서 시청해 주고 계신데 질문들도 다 너무 재밌고 신박하고 이렇다 보니까 뭔가 이 상황 자체로도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되게 놀라웠던 게요. 우리가 되게 이른 시간에 그래도 지금 그쵸? 라이브를 하고 있잖아요. 네. 한국 팬분들도 되게 많으시대요. 너무 감사하죠? 우간다, 인도네시아, 프랑스 분들. 인생 드라마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너무 최고의 칭찬이시죠? 인생 드라마. 안 돼, 더 길게 해줘요. 너무 짧아요. 라고 하시는데, 네, 저희 갈 생각 없어요. 네. 놀라지 마요. 저희는 여기 앉아있을 겁니다. 네. 넘치는 사랑 너무 감사드리며, 비키팬 여러분, 너무 아쉽지만, 저희는 다음 코너로 고고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열녀박씨 계약 결혼 전 탑5 신 리액션 코너입니다. 네, 비키 SNS에서 가장 핫했던 열녀박씨 계약 결혼된 장면들을 저희가 함께 보면서 리액션 해볼 건데요. 네, 솔직히 저희는 모든 장면들이 명장면이었어서 과연 탑5에 어떤 신들이 선택되었을지 너무 궁금해요. 그럼 첫 번째 장면부터 함께 보실까요? 우리가 보는 이 우리 얼굴도 나오나요?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 장면 우리 초반이었죠? 완전 초반이죠. 두 달째일 때. 네, 거의. 맞아요. 이날 좀 비하인드를 말씀드리자면 날씨가 이때는 또 굉장히 더웠죠? 네, 엄청 더웠죠? 이게 물 속에 있다가 나오는 씬이다 보니까 계속 젖어 있어야 되는데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 말라. 너무 쉽게 말라서 계속 물을 뿌리고 했던 기억이 있네요. 물 뿌릴 때 보통 좀 싫어할 법도 한데 우린 시원해서 네, 그날은 그날만큼은 되게 행복하게 물을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 연우가 덕구가 우물에 던져가지고 1회 엔딩에 우물에 빠지잖아요. 거기서 이제 수영장을 통해 현대로 오게 되죠. 그쵸. 그때 태아랑 처음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이거 찍을 때 되게 또 힘들었어가지고 또 얼굴이 또 살짝 갸름한 것 같은데. 네. 태영 씨요. 저때 힘들었던 거가 소복이 이제 길잖아요. 근데 물에 젖으면 정말 무거워서 이 한 몸을 이끌고 걸어다니는 게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한국 팬분들 이거 보려고 직장 휴가까지 쓰셨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주 소중한 휴가를 저희한테. 자, 다음. 아, 이 장면. 아, 이때 쉽지 않았죠, 정말. 쉽지 않았죠. 정말 네. 힘들었죠. 바닥에 거의 한 네. 5시간 네, 정도? 맞아요. 온몸이 멍이었어요. 네, 누워있고. 팔꿈치랑. 엎어지고. 저 딱딱한 바닥에 그나마 저를 쿠셔닝 해주신 태아씨. 저는 그래도 안전했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몸을 잘 쓰세요? 저 너무 신기한 게 몸을 정말 잘 쓰세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정도면 부러진 거 아닌가 싶게 넘어졌는데 또 멀쩡하게 낙법을 하는 건지. 근데 이게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되게 몸 쓰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몸 쓰는 씬이나 진짜. 뭐 이런 뭔가 이런 액션들이 들어갈 때 되게 재미를 느끼는 것 같고 방금 세영 씨가 쿠션 역할을 해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근데 무릎이 너무 아팠잖아요 그때 세영 씨가 아무래도 대리석 바닥에 계속 무릎을 꿇고 이게 버티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근데 본인은 엉덩이로 아예 큰 충격을 처음에 맞으셨을 것 같아요. 엉덩이에 살이 많아서
아무튼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로,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로, 아, 위치 조금 눕게 돼 있었죠. 옮길게요 하면은, 꿈틀꿈틀 옮길, 가서. 꿈틀꿈틀꿈틀 가가지고 여기, 아, 좀 밑으로 내려올게요 하면 이렇게 내려가고. 맞아요. 그냥 어떤 그 거의, 마네킹처럼. 거의 훈련 맞아요. 수준으로 네. 이렇게 기어다녔던 기억이 있고. 그때 이후로 좀 부쩍 친해진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아, 그럴 아, 수밖에 맞다, 없었네. 맞다. 아, 아무래도, 예. 거의 네, 뭐, 오랜 가장 시간 힘든, 동안, 예. 네. 이게 붙어서 이게 배 누르고 그러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도 아, 맞아요. 나고, 뭐, 무릎 아프고 힘들고 막 부들부들 떨고. 그런 걸 이제 함께 했기 때문에 이미 어떤 이 사람의 강한 편이 되는. 맞아요. 딱이씬 기준으로 참확 좋았던 것 같아요. 편해졌던 기억이 있는 것 같고.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이태리, 칠레 팬분들도 계시네요. 차오.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팬분들. 목록을, 여행가서 볼 목록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시 리액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장면은. 제주도 가서죠, 저희? 그죠, 예. 그죠. 할듯말 듯. 도망가죠, 태아. 나 입술을 저렇게까지 내밀었는데? 저왜 저러는 거예요? 왜 갔어요? 태아가 아무래도 이제 연애라는 것도 처음이고, 뭔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처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부끄럽기도 하고, 심장도 빨리 뛰고 해서 좀 도망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저희가 되게 할 듯, 말 듯, 할 듯, 말 듯, 그런 씬 많았잖아요. 네. 저 때도 이제 저희가, 그래서 언제 해? 이랬던 기억도 맞아. 있고. 그리고 그때 벽에 바퀴벌레 있었어요. 와. TMI는 이런 거지. 이 다음 씬이 저희가 이제 침대를 두고 양옆에서 자는 씬인데, 밑으로 저희가 보이잖아요. 네. 근데 제 얼굴을 찍는데, 눈 감고 눈 있어야 감고 돼. 있으니까 몰랐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이만한 바퀴벌레가 제 얼굴 옆으로 지나갔다는 네. 소식을 듣고, 제가 다 보고 있었어요. 와, 아무도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아니야. 말했으면 놀랬을 거예요. 놀래서 건드리면 어떡해요. 소중한데, 태양. 아, 근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실제 모습을 보고. 저도 놀랬어요. 네. 자, 그러면, 야, 시간이 많이 안 남았어. 이 장면 뭐죠? 아, 어머. 아, 아이고, 아이고. 모르겠대요. 아, 테이블 아까 크게 치면 카메라 흔들린다고 하셨는데 왜 치는지 알겠다. 그죠? 이게 좀 안정감이 드는데. 아, 방금 씬 같은 경우에는 그 마중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전화로 놀래키려다가 역공을 실패했죠. 당했죠. 네. 그러고 이제. 그러고서 같이 운동장에. 네, 연우가 뛰어보고 싶다고 해서 마음껏 뛰어보고 이제 태아가 어떤 느낌이냐 이런 걸 물어보다가 이제 되게 알콩달콩하게 되는 씬인데, 이씬 같은 경우에는 애드립이 굉장히 많았던 씬이죠. 후반 이제 아, 그쵸. 네. 그 씬이 잠깐, 원래 뽀뽀가 없었나? 아, 한번 뽀뽀한 뽀뽀 다음에. 이제 모자로 가리고 뽀뽀하고가 끝인데 씬은. 예, 끝인데? 근데 저 그것도 이제 뽀뽀했나요? 안 했나? 많이 했죠. 했어요? 네. 아. 방금 나왔던 씬이 아마 아, 장면이 그뒤 애드립 장면이군요. 아, 장면이고, 네네. 맞아요. 애드립이에요, 여러분. 감독님께서 되게 좋아하셨죠. 네, 끊질 않으시더라고요. 안 끊으면 뭐 계속 해야죠. 가야죠. 네. 그래서 좋은 장면이 탄생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또 다음 장면. 부산이죠, 이건. 부산. 네. 초코크림. 맞아요. 초코크림을 아, 묻힌 연우를 확실히 애는 보고 아니네. 태아가 이제 어른의 크림을 크림 먹었는데 어 너무 좋아서 초코크림을 계속 묻히는 연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애드립 애드립이죠, 그네 뒤에는. 그래서 이제 대본상에는 계속 묻히면은 이렇게 해주나 했더니 또안 해주더라고요. 또 저도 묻혔죠. 재밌게 찍었다. 베네수엘라 팬분들도 계시는데, 하이. 멕시코 팬분들, 아르헨티나 팬분들. 벌써 우리 5개 장면들을 다 봤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우리가
너무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풀어버린 게 아닌가 싶은데, 촬영할 때 추억이 떠오르니까 아련하기도 하고,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장면들을 보면서 이게 대본 씬인가 애드립 씬인가 되게 헷갈릴 때도 있는데 딱 보면은 좀 생각이 나는 것 같고 다 너무너무 좋은 씬이라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돌아보니까 저희가 또 열심히 정말 긴 시간 동안 촬영을 했잖아요. 거기에 보답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자 그럼 세영 씨 저희 마지막 코너를 한번 세영 씨께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캐치마인드 게임입니다. 여러분, 캐치마인드 게임 아시죠? 저희가 그림을 그리면 이게 어떤 키워드인지 맞추는 게임이에요. 네, 그 게임을 저희가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 저희 앞에 있는 여기 있죠. 이 제비 뽑기 중저세 개, 세영 씨세개 뽑고 거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를 그리면 여러분이 맞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맞추시는 분에게는 저희가 직접 샤우라웃 해드릴 테니까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부터 세 가지 키워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뽑을까요? 네, 세영 씨 뽑아보세요. 아, 재밌는 거 나와야 되는데. 하나, 둘. 나 하나 뭔지 알것 같아. 다 뽑으셨어요? 네. 바꿀 기회 드릴까요? 괜찮습니까? 네. 아, 네. 그러면 저희끼리는 같이 봐도 되죠? 그런 거죠? 아, 안안 돼요? 돼요? 그러면 가장 먼저 맞추시는 분이 인혁 씨면 배인혁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인혁 씨 먼저 그려주실래요? 여러분들도 함께 합니다. 제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1등 노래 공약? 자. 얼굴 합 진짜 최고다. 우리 얼굴 합 최고래요. 애드립 씬 많았냐고 하시는데, 애드립 씬은, 씬 후반부나 중간중간에 조금씩 애드립이 있죠. 그리고 이제 현영 씨가 애드립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요. 세영님 그림 기대됨. 네, 제가 저번에 인혁 씨 얼굴을 좀잘못 그렸던 전적이 있죠. 민혁 씨 되게 그림 잘 그리네요? 감사합니다. 아, 지금 이게 그건 거죠? 네. 이거, 잠깐만. 뭘 그리는 걸까요? 아,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거 못 보고 계시잖아? 아, 보이시나? 나도 맞춰도 되는 거지. 세영! 아, 일단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 아니에요? 지금 잘 보이는데요? 잘 아, 보인 시간차가 저는 있지? 네, 끝났습니다. 저도 맞춰도 돼요? 그럼요. 계약 결혼! 맞아요? 과연 정답은 정답은? 이미 계약 결혼은 있는데, 정답이 오! 나왔나요, 여기? 정답 나왔어요. 우선 정답은 계약 결혼이었습니다. 오. 오, 제가 그림을 잘 그렸나요? 네, 진짜 잘 이걸 그리시는데요? 보시고 어떻게 이 그림을 보시고 어떻게 WNDMSSSO님을 어떻게 외쳐야 될까요? 외쳐드려야 되는데.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외쳐주세요, 인형님. 정답은 계약 결혼이었습니다. 아니, 그 아이디어. 네. 저 어떻게. WNDMSSSO 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세영 씨. 질수 없죠. 저도 한번 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한번 맞춰보시죠. 조금 더 가까이 보여주세요. 이거 보이실 것 같은데? 이쪽으로. 이걸 모르면 안 되지. 모르겠어요, 인혁 씨? 이거 뭐 어떻게 동그라미에 하트 두 개? 저는 알것 같은데 그래도 팬분들께서 맞춰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니까 한번 저는 정답 나왔어요.
영어로 써주셨어요. 더셀. 더셀하고 써주신 것 같은데요? 어머, 많은 분들이 벌써 인혁 씨보다 빠르게, 한 발짝 빠르게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정답자 아이디를 알려주시면, 정답은 로봇 청소기, 돌쇠였습니다. 여기 원래 이렇게 돌쇠가 써 그쵸. 있어야 되죠? 네. 맞아요. 한국 분들도 계셔서 바로 저는 알아봤죠. 처음에 태아인 줄 알았어요. 아니죠. 네. 태아를 보는 여느 눈이죠. 아, 저도 이제 연우를 보는 태아 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돌쇠, 이제 로봇 청소기죠. 네, 정답은 로봇 청소기였고, 네. 맞춰주신 안젤리카 클라우디아님. 안젤리카 클라우디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바로 제가 또 한번 가볼까요? 좋아요. 이거 조금 저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너무 기대돼요. 그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인혁 씨는 진짜 그림을 좀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 어우, 그래요? 네, 촬영 중간에 시 쓰신 것도 옛날에 메이킹에 나왔었는데, 시도 굉장히 잘 쓰시거든요. 되게 좀, 예술적이라고 해야 되나? 야, 이거 서정적이시라고 어떡할까요, 해야 되나? 이거를? 이거 우선 좋으세요? 저는 제가 일단 이 정도까지 한번 중간에 표현을 해보고. 와, 이거. 음식물. 아직까지는 정답이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너무 못 그린 것 같긴 한데. 다시 그릴 기회 드릴까요? 정답 맞추시는 분 없으신가요? 뭐지 나왔어요, 댓글. 수세미 아니고요. 아, 나 사실 죽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죽 아닙니다, 여러분. 군고구마. 군 아닙니다. 바나나. 굴, 아궁이. 아, 수영장 아닙니다. 수영장. 아, 이거 근데 아까 맞추시는 우물도 분 나왔어. 없으실 것 같아. 바베큐? 바베큐 살짝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저 여기 정답 한분 나오셨어요. 여기 소고기. 초코 LU 뭐라고 하셨는데요? 소고기. 소고기가 정답이라고요? 네, 정답은 이게요? 소고기입니다. 네, 정답 맞추신 분 초코 언더바 LU님 축하드립니다. 와, 이걸 보시고 어떻게 소고기를 맞추시는지. 그거 알긴 안 해요. 이게 어디 봐서 소고기예요, 이게? 제 상상 속에 그렸던, 아, 네. 잠깐만. 죄송합니다. 두고 봐. 네, 세영 자, 씨. 다음. 제가 한번. 어머, 나 어떻게 이렇게 뽑았지? 저도 만만치 않은데. 돌쇠나 소고기나. 댓글 나왔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예? 맞춰볼까요? 세영 씨가 지금 이렇게 그리고 맞추라고 아니, 하시는데. 거기서 하면 안 되고. 아, 안 되겠다. 다시 그려볼게요. 이러면 안될것 같은데. 눈이 굉장히 반짝거려요. 코도 굉장히 날카롭고. 보이시나요? 저는 이거를 못 맞출 것 같아요. 나왔어요, 정답. 나왔다고요? 네. 뭐였죠? 정답이? 정답은 태아였습니다. 눈이 한쪽이 어디 갔죠? 아이, 두 눈을 다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덮은 머리에 눈이 반짝반짝하고 초롱초롱한 우리 인혁 씨, 태아를 정답자 한번 외쳐주시죠. 정답자 C.0DK 언더바 언더바 EP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답 태아 맞춰주셨어요. 자, 태아. 그러면 이제 태아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세영 씨 그림을. 하나 남으셨죠? 네! 네.
이거는 한 번에 제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저 이거 먹으면서 구경해도 돼요? 당연하죠. 배고프시면 빨리 드세요. 대인혁. 작대기가 왜 태아였죠? 아, 사실 화살표 할까 했는데 너무 빨리 맞춰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화살표 하다가 멈췄어요. 뭐지? 여러분 보셨나요? 너무 쉽지 않나요? 사탕. 뭐? 자, 아직까지는 정답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초콜릿. 첫 번째가 더 가까운 쪽의 방향성인 것 같아요. 박하사탕. 정답자 나왔네요. 네. 방금 연우 씨가, 세영 씨가 말씀해 주셨던 박하사탕일 것 같죠? 박하. 아닙니다. 뭐요?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네, 정답입니다. 자, 정답 나왔어요. 박하 커플이라고 이게 제시어가 있었는데, 이게 사탕인데 안에 하트를 그렸죠? 아, 포인트군요, 네, 그게. 의미를 좀 둬봤어요. 네, 정답자. 시시페니님, 정답을 축하드립니다. 자. 팬분 댓글이 윙크해달라고 남기셨는데, 저 윙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카메라 윙크를 제가 보면서. 못하는데. 저도 못해요. 하나, 둘, 셋.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씨가 방금 빵을 드셨는데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배고프네요. 자, 진짜 빨라야 될 거예요. 아, 못 맞출 것 같은데. 도대체 나왔어. 아, 저도 그림 실력이 만만치 않은데 세영 씨도 아, 이걸 못 맞춘다고? 아니, 아니. 코코 그래. 그렇지, 정답 나왔습니다. 네. 머리 길이가 다르잖아요. 정답은 연우. 야, 근데 이거 아까 뭐였더라? 아까 댓글 나좀 정. 상처받았어요. 보라트요? 어디가 보라트예요? 이게 이게 하트로 하트. 보일 수 아, 있죠. 머리가, 네. 그렇죠. 하트로 보일 수 있어. 저희 정답자님. K. 언더바 BO0님 축하드립니다. 연우 맞춰줘서 고마워요. 최고, 최고. 생각보다 그림 되게 잘 그리시네요. 라고 써있는데 왜안 읽어요? 인혁 씨는 좀잘 그리는 것 네, 아, 뭐, 세영 씨도 제가 생각했던 보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림의 표현이 잘 됐다라고 아,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아쉽게도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라이브로 직접 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어서 저희도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너무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셔서. 인혁 씨 어떠셨어요? 저도 이렇게 세영 씨와 함께 평소에 자주 만나지 못하는 해외 팬분들과 직접 대화도 나누고 재밌는 게임도 할수 있어서 정말 특별했고, 앞으로도 더 자주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제 생각보다도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나라에서 라이브를 시청해주시고 계셔가지고 정말 정말 감동이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테말라 그리고 대만에서 이제 시청하고 계신 팬분들도 계시대요.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그리고 저희 미키에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키에서 이름까지 선물을 주셨어요. 저희 지금 한번 뜯어볼까요? 바로 언박싱 가나요? 오, 시원하게 아주. 뭐야? 너무 예뻐! 아니, 저 아직 뜯지도 못했는데 세영 씨. 너무 예뻐! 너무 예뻐요, 너무 좋아요. 아, 여러분이 주신 게 아니지? 아니, 보라짱? 이니셜이 이렇게. 우리 커플이네요. 싫어요? 아니, 되게 전 좋은데 세영 씨 표정이
좋아요. 좋아요? 네, 저 다이어리를 진짜 좋아합니다. 저는 여기다가 이제 소소하게 일기 하루를 한번.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우와! 내가 원했던 텀블러야, 정확하게. 손잡이 있는 텀블러 진짜 찾았거든요? 근데 좀 작은 거 말고 큰 거를 원했는데 정말 큰 게 왔어요. 저는 뜯기도 전에 자꾸 선물이 뭔지 알게 돼서, 세영 씨. 미안해. 언박싱에. 네. 너무 좋아요. 아. 야, 이러고 보니까 지금 잠깐 우리 살짝 홈쇼핑. 이렇게 해서. 네. 아래로 보이는 이제 자동 전화 1588에. 네, 이렇게 또 이렇게 비키 여러분께서 이렇게 또 소중한 선물을. 저희가 사실 현장에 있으면 진짜 굉장히 많이 써요. 네. 많이 쓰는 아이템 중 하나죠. 네. 지금 봐봐요. 옆에도 있잖아요. 이거 이제 버려야죠. 아, 이거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아요. 네. 감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마무리하는 시간이 왔는데, 이제 비키 카페에서 빠질 수 없는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예쁘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찍을까요? 좋아요. 여기를 보시면 돼요. 네. 아, 카메라 렌즈 보시고 여기로 체크하시고. 아, 네.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한 번 더요? 네. 아, 뽑긴 뽑을까요? 아니, 한번 다 찍고 고를 수가 있어. 아, 네. 네네네. 하나, 둘, 셋. 세영 씨가 한번 찍어주세요. 아, 네. 아, 이렇게요? 제가 팔이 짧아가지고. 하나, 둘, 셋. 저밖에 안 나온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지금 안 나온 거 같고. 짧아, 네. 죄송합니다. 뭐, 바로. 네, 커플템 귀엽다.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떨어져 있어도 연우와 태연은 함께인 거예요. 세영 씨 한번 골라보세요. 저는 맨 처음. 그거 뭐죠? 저희가 세 장밖에 없어서. 두 장 좋은데요? 어떤 거요? 이거랑. 얘랑? 이거요? 네네. 네, 그러면 이거. 요렇게 출력하는 거죠? 아까 되게 자신있게. 안 나오네요. 아, 나올 겁니다. 네. 지금 로딩 중이라. 맞아요. 네.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어요. 오,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하나. 여기다가 사인을 해서 민혁 씨랑 저랑 사인을 한번 해볼까요? 전 한 장을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쯤에 해도 되겠다. 깜짝이야. 더 봤으면 얼굴 가릴 뻔했어요. 괜찮아요. 저는 어디 있다? 좀 밑에 딸게요. 위에 여기 딸까요? 위에 딸까요? 네. 보이나요? 가지 마요. 계속 보고 싶어요. 제발 가지 마요. 둘이 너무 잘 어울려요. 이건 제가 밑에 할게요. 네? 민혁 씨 사인 되게 귀엽네요. 그 배의 비인가요? 사인에? 네. 저는 이거 위에다가. 저는 세영의 세영. 아, 세영의 세영. 네네. 네. 이렇게 두 장. 두 장. 띠아모. 네. 마지막으로 피키팬 여러분, 지금까지 라이브 인터뷰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팬 여러분에게도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18시 계약결혼자는 종영을 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연우와 태아가 기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 참! 깜짝 놀라셨죠? 네. 네. 비키에서 저희 드라마 열녀박씨 계약결혼전 정주행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다들 비키에서 만나요. See you on 비키.